가처분 소송은 그날 하면 막 그날 저녁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 하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일단 뭐 다음 기일이 25일로 일단 좀 예, 뒤로 잡혔어요.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충분하게 잘 좋은 자료를 내고 반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세 명이 함께 했는데 모두 다 열심히 해줬고 또 아주 그 임팩트 있게 그런 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무도한 정권이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과연 정의가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의 응원이, 여러분들의 성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처분 소속의 당사자로서 말씀하신 것도 한계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에 되게 그 결정이 나곤 했는데 25일날 기일이 다시 잡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열심히 들어보겠다 이런 말씀 같아서 제가 듣기에는 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희망을 우리가 가져도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오늘 저 세 분인데 그 도태우, 박주영 또 한 명은 윤 변호사 윤용진 아 윤용진 예,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께 또 질문을 하도록 아마 도 변호사는 5시 재판 있는 것 같아요. 5시 재판 그래서 그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같이 연달아서요. 윤용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들이 박주영 변호사 나오면 그냥 같이 들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분께 지금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기 국힘당에서 이렇게 뭐 오히려 제명을 한다거나 뭐 엉뚱한 소리 막 이래 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됐을 때 다음 공안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제 국민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뭐 저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소속을 뭐 당에 두고 있지만은 국민들과 같이 한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오전에는 이준석 그 당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우리 당에서 또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중요한 재판이 세 개가 진행이 되고 두 개는 지나갔고요. 희망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가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선거정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이기자! 세 번 지켜내자! 지켜내자!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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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후보님. 화이팅! 힘내세요! 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최고 최고 최고. 오, 20대도 함께 하고 있어. 우리 정의에는 뭐 나이가 뭐 자도 또 아르바이트 쉬고 왔답니다. 아, 네. 우리가 아르바이트 쓴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쉬고 왔네. 여기요, 우리의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며칠 안 남았어요. 힘드시지만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뒤에 민경호 의원 나 보러 왔어요. 민경호 의원 나 보러 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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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예. 여기 박주현. 네네, 그러시죠. 예, 예. 오늘 고생하셨고. 노태우 변호사는 오늘 5시에 또 하나 있다고 그러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왔으니까 예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밝힌다. 저 뒤에 어느 분이 예쁜 걸 만들어가지고 오셨네요. 대통령 예, 여기 쉐마, 쉐마, 여기 노래도 같이 부르는 잘 아시죠? 예, 청년. 예, 오늘도, 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막. 숨기는, 그렇지. 공개는 당연한 권리. 이건 뭐 당연한 권리예요. 네, 오늘 이순철은 부정선거 한통속이다. 이순철은 부정선거 한통속이다. 아니면 내 목을 쳐라. 진짜입니다. 나 이순철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저희 두 변호사 나왔네. 아, 예, 예. 노태우 변호사님 나오십니까? 예, 예, 예. 도 변호사님. 도 변호사님. 제가 모셔올게요. 예, 조금 있다가 예, 도 변호사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황교안 조심해서 가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황교안 할게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 우리 조금만 여러분 체크만 더 하세요. 지금 대표님은 떠나셨고요. 잠시만 저기 저기 잠깐 현장 스케치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들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참 뛰어난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디지털
발전에 맞추어서 새로운 방식의 독재, 새로운 방식의 전체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가지고 오늘 다투게 되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종이로 된 어떤 오프라인적인 물질체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사람들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고 뭐 불편한 물질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또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발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전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 범죄나 디지털 증거를 다루어온 수많은 법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디지털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특징이 첫째로 너무나 조작이 쉽다. 그게 특징입니다. 조작이 너무나 쉽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이후로는 예전과 사진이라는 것이 갖는 증거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이 쉽다. 그런데 그 조작이 쉬운 디지털 영역을 100% 적용하면서 온갖 경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디지털이 조작이 쉬우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했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저한 사전 검증, 실시간 도중에 중간에 있어서의 철저한 참관, 마지막 사후에 철저한 감사,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형평성이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중후의 규제를 갖추지 않고 편리성이란 이유만으로 디지털에 다 맡겨버리면 이건 단적으로 공산당 선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개표하는가만 중요하다. 흑막 속에서 지금처럼 어땠습니까?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것처럼 결과를 내놓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단 3명만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 우리가 참혹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뚜렷이 가진 그러한 소위 보수 우파 지식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은 영혼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거듭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것은 소위 먹물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대체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있었던 보통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그것은 지금도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황교안 대표님,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 민경욱 대표님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세계 빛나는 나라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말씀 감사했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박주현 변호사께서는 오늘 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딱 이 자리에서 서서 그때는 밤 11시가 넘었던 시간이었는데 또 오늘은 좀 낮에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부정 경선에 대한 자료 공개 청구와 경선 절차 중단 가처분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집행 정지처럼 오늘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 이제 3월 25일까지 자료를 또 추가 자료를 내고 아마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정도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료 공개를 먼저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그 자료 공개를 보면 결국에는 중단은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민심들이 컴퓨터 전산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자료가 공개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경선 절차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재판부도 이제 대통령 경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진행하는 중에 판사 재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2년 3월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내년 3월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것이냐 아니냐, 망국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재판부가 정치에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망국의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데, 이 재판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못된 이 절차적 문제들을 보고 경선 절차 중단을 선언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크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뭐 그 모바일 조사에서의 전산 조작 의혹, 예를 들면 우리 영우TV님한테 당원이신가요? 당원이요. 네, 당원이 아닌데, 만약에 당원이 아닌데 우리 영우TV님한테 핸드폰으로 BJ톨린 투표하십시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오류입니까? 조작입니까? 조작. 네. 영우TV님이 투표를 했는데 BJ톨린 투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입니까? 조작입니까? 조작입니다. 영우TV님이 투표하려고 했는데 BJ톨님이 투표하셨습니다 라고 투표를 못하게 되면 이건 오류입니까? 조작입니까? 조작입니다. 예, 그러한 증거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으로, 당선거관리위원으로 계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분은 선거 결과를 몰랐던 거예요.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차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제1야당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과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명 중에 3명만 봤다라는 것이 그게 과연 온당한 선거입니까? 조작. 사기. 네, 우리 그 직전에 당원을 대리한 그 김기수 변호사님이 이제 반장선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반장선거도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론조사 전문위원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4차 경선, 이제 3차 경선에서 부랴부랴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 종이 투표가 아니었으면은, 투표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더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영우TV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그런 오유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은 결국 조작을 하다 남은 흔적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가 지금은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어 있고 밀실 선거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명만 그 선거 결과를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세 명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장난쳐버리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심은 민경욱이 1등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문재인이 1등으로 바꿔버리면 그 문재인이 당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을 민심은 뭐 1등 황교안 이렇게 했는데 일단 유승민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명만 단합을 하면 가능한 것이고, 혹은 세 명한테 주는 그 전달체 혹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그
그 결과를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경 후보께서 부정선거, 부정경선에 대해서 제기하신 것은 우리 민현님께서 홀로 지난 1년 동안 싸워하셨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위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법적 절차로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한 번씩 펜이나 이 법조문이 아니라 총각 칼이나 대포를 가지고 싶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단숨에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잘 없자! 진짜 열불나 뭐 정말 잘 없자. 깜깜이 선거 그리고 뭉개는 선거 민심에서 그들은 우리 민심을 왜곡하고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싸우는 우리 민경우 의원님 그리고 한교안 대표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 알려주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더욱 조직화해야 되고 더욱 전체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리해서 진짜 이 잘못된 거 안 바꾸면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 3월을 향해 가는데 과거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관행이 대한민국의 자금의 부정선거를 나왔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이유가 뭐입니까? 화천대유에서 보듯이 엄청난 부패고리들이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침묵하고 방치하고 방관했던 것들이 그 결과로 드러난 게 우리 주권의 상실, 주권의 유린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에 침묵할 수 없고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자유와 공정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백서스가 나타나 고생하고 저기 김기수 변호사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가 요구한 그 답변이 있을 텐데 답변이 두 가지로 왔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이 당내 경선하는 게 사법부가 웬 간섭이냐 너희들이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책임당원이 투표할 권리는 있지만 투표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우리도 받아봤으니까 이거 이걸 법률적으로 포장해서 네, 말한 것이고 그걸 이제 알고 싶게 김기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할 때는 뭐 피보전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네 김기수 변호사도 피보전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받아보신 거군요. 우리 그러니까 누가 받았든지 그게 하나의 그 소송의 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상대방 답변서는 이제 뭐 원래 저랑 친하게 지냈던 변호사들이 지금 상대방 대리인으로 다 나왔는데. 네, 그게 또 아이러니하지만 정일호 네. 형님 릴레이 후원 감사합니다. 그 피 보전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 보전 권리가 없다는 이유가 자료 제출 요구권이 후보자에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때문에 자료를 비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은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8조 9항에는 후보가 이의제기를 하면은 그 6항에서 6개월간 보관하는 원자료들을 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여론조사도 그러한데 우리 당내 경선이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냥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당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권리죠. 그럼 그 이 제권에는 18조 9항에서 포함하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때 그 결론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 당원과 당규를 보다 보니 이 당의 그 후보와 대표를 뽑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서면에는 잠깐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1인 1표 원칙이잖아요. 당규에도 그렇고 헌법상으로도 3표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하는 것일 겁니다. 당원의 한 표와 여론조사 1인의 한 표, 1인의 표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 1위는 한 표가 아니에요. 수천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만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든지, 극히 줄이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표본을 높이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를 도입하는 이 경선 합법이 언제부터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곳곳에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당권에 대한 투표, 그래 대통령 후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비율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1인 1표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어물쩡어물쩡 그냥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부정선거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 한 표를 바꾸면 수천 표, 수만 표를 바꾸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상한 겁니까? 여론조사 추출 프로그램에서 당권 투표와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에서 당직자가 그 감시 감독을 전혀 안 했다. 참관을 안 했다라는 그 녹취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아마 재판부도 서명과 변론을 들으면서 각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멈추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사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또 줘야 됩니다. 판사만이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깨워줘야 그래 내가 대통령 선거도 멈춰왔어 라고 평생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재판부 제가 뭐 돌아가서 공개할 텐데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야 멈춰봐 이렇게 해서 너 역사에 남을 거야 이렇게 좀 바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재판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준현 이제 1시 그러니까 2시인데 우리가 저쪽에서 2시부터 준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시간은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주셔야 되고